자, 쌀국수로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포홍이라는 네, 식당으로 왔어요. 여기 뭐 완전히 한국화 돼버렸어요.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쪽 가게가 넓고 깨끗하기는 하네요. 메뉴 한번 볼까요? 네, 희엔이랑 같이 왔어요. 메뉴 보면은 여기 뭐 설익은 쇠고기 국수 보이시나요? 하면 뭐 브리켓 쇠고기, 쇠고기 버키, 쇠고기 근 빵는 빵는 쇠고기 쌀국수 있어요. 빵는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쓴 거야. 작은 인분, 큰 인분. 네. 되게 북한 같죠? 근데 작은 거는 사이즈 작은 거겠죠. 뭐 이런 건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 4만동, 큰 건 5만동. 그러니까 작은 거는 2,000원, 큰 건 2,500원. 그리고 이거 닭고기 쌀국수, 퍼가. 닭고기 쌀국수가 뭐지? 베트남 말로? 베트남 말로 퍼가. 어. 다시. 다시. 다시 해줘. 버가. 버가. 아, 발음을 저렇게 한대요. 닭고기. 닭고기 쌀국수. 그래서 닭고기 쌀국수도 팔고, 닭고기 찹쌀밥도 있고요. 닭고기 당명. 아, 당명이 뭐냐면 잘못 쓴 것 같아. 이거 미엔이, 미엔? 미엔이 면이지, 누들. 그죠? 아, 그래서 이게 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면에 닭고기가 들어간 거. 이것도 역시 작은 거 4만동, 큰 거 5만동. 스프링롤은 작은 게 15만동이고 큰 게 20만동이니까 이건 좀 비싼 거지. 예, 비싸요. 스프링롤은 좀 비싸네요. 그 다음에 파인 쌀국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팠단 얘긴가? 아니면 파인애플이 들어간 얘긴가요? 그리고 옆에 이거 돼지고기. 이거 이제 겉에는 이게 이제 삶고 난 다음에 겉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븐에서 계속 해갖고 겉에가 되게 크리스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또 김치도 팔아요. 김치가 2만동 하고 뭐 맥주 팔고 뭐 음료 팔고 뭐 요정도인데 얘기하는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네. 이렇게 쌀국수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거든요. 작은 사이즈. 그러고 이것도 돈 받는 거? 이거 따로? 아, 포함이죠? 이거는 공짜래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아침에 많이 먹죠 쌀국수. 아침에 잘 먹어요. 아침에 오케이. 아침에 주로 이제 이 쌀국수를 먹는데. 이제 이거 국물 좋잖아요. 아침에 원래 국물이 진짜 좋죠. 먹고 이거 이름 뭐야? 물어봐봐. MI MI가 아니고 이거 이름 뭐야? 댄라지? 반과이. 아 이거 이름이 반과이래. 이거 빵 같은 건데 기름에 튀긴 거거든요. 예. 네. 이거를 어떻게 먹어? 담궈서? 이렇게 튀겨요. 아 요거를 이렇게 담궈서 이게 뭐 건져 먹더라고요. 네. 요거 네. 댄라지? 댄라지, 반과이. 반과이. 아, 요게 반과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이 집은 숙주를, 네, 요렇게, 삶아서 줘요. 요거 좋은 거죠. 그죠? 네. 뭐, 베트남 식당 중에서도 꽤 삶아서 주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암튼, 네, 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숙주를 좀, 약간 좀, 이게 생으로 먹으면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 숙주 같은 것도 역시, 살짝 데쳐서 나오니까 좋네요. 그러고, 이 집은 지금 여기에 라우텀? 네, 난 고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물 좋네요. 맛있네요, 이 집. 너무 근데 많이 끓였나? 저는 좀 살짝 짠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맛있나?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 우리, 네, 희엔이. 국물 한번 먹어보고 어때? 맛있어요. 굿? 아, 오케이. 네, 베트남 사람들도 인정을 한 맛인가 봐요. 소뼈물. 소뼈물. 그죠? 소뼈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뼈 삶은 국물이죠. 네. 이걸 이제 그 베트남 말로는 네, 소뼈물이라고 하면 돼요. 소뼈물.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네, 비가 좀 와서 또 비오는 날은 또 쌀국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럼 저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는데 네 일단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뭐 면 들어가 있고 면 같은 건 빨리 먹어야 돼. 이게 금방 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소고기죠. 네, 요거. 저는 저 메뉴상에서 두 번째 거 보남. 보남? 네. 메뉴상에서 두 번째 거 보남을 시켰어요. 이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좀 덜 익은 거 뻘건 소고기고 네, 브리켓 소고기. 이건 이제 다 익은 네, 소고기 쌀국수 해 가지고 네, 요거 이렇게 시켰죠. 네. 다행히 고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이거 더 짜지기 전에 네, 좀 먹어 보도록 할게요. 예, 맛있게 먹어요. 예. 네. 여기서 네. 여기에서 이제 저 쌀국수 국물 뽑아 주고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거는 뭐 오뎅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고기 덜 익힌 거 저거. 그다음에 제가 먹은 건 요거 이 완전히 100% 익힌 거. 그다음에 여기는 닭고기 살을 저렇게 다 찢어 가지고 이렇게 놓나 봐요. 그래서 뭐 파도 넣고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수는 네. 근데 별로 안 넣는 것 같더라고요. 자, anyway. 그래서 지금 아 비가 와서 제가 바깥에 간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저 버스 뒤쪽으로 한 100m만 걸어가면 노보텔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지금 이엔이 아, 우리나라 트로트 그 가수 장윤정 있잖아요. 네. 그 장윤정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네,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따라하는 거야. 장윤정 노래를. 아유 잘한다. 잘한다. 아우 잘하네. 예. 오, 잘한다.